김성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입니다. 가족으로는 동갑인 남편과 서울서 직장 생활을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제 자신이 느끼는 게 굉장히 허망하고 외롭고 자신감도 없고 또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냐는 소리를 자주 듣고 또 물건을 못 찾아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못 찾아서 헤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아프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아픈 곳이 생기고 몸이 자주 지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직장 관계로 이제 밤 11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저 혼자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내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세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정신적으로 즐겁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시내를 걸어요. 건강을 위해서 대전 시내를 걷기 시작했고, 또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지금 7년째 블로그를 통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좋은 점은 요즘 세상에 그 돌아가는 조류와 사회상을 알 수가 있고 또그 요즘 사람들이 알고 저 바라는 환타지라든가 이런 거를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알수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동기는 30살 넘은 아들들이 먼저 영화를 보고 전화로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아서 개봉날 보고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죠. 이게 도둑들 같은 경우에. 보고서 도둑들 대박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될듯 강추 이렇게 보내면 아들이 바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배우에 대한 이야기 한참 하고 다른 이야기까지 하는 어떤 영화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아들들하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들하고 그런 관계인 것을 경험으로 해서 저의 시아버님이 90세시거든요. 저는 환갑이고 제가 셋째 며느리인데 이제 아버님이 90세신데 88세까지 사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작년에 작은 아버님과 시고모님이 돌아가시고 올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상실감에 빠져서 한달 정도 편찮으셨는데 제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영화 구경을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의 이게 드라마 보는 것도 싫어하시고 뉴스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데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영화관에 가서 조조를 보고 이제 영화관에 간 겁니다. 우리 큰 동서 68세, 큰 시누이 65세, 저 환갑, 아버님 90, 막내 시누이 49세 이래가지고 조조를 보고 아버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낙지볶음을 사줘서 영화를 본 다음에 제가 여기 제가 사진 찍어서 전화 왔거든요. 그리고서 저는 한편더볼 겁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다 같이 간대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오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후에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다 사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보러 피곤해하실 것 같아서 아버님 피곤하시면 우리끼리 갈게 했더니 아니다. 세 편도 볼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아버님이 좀 멋쟁이시라서 당신이 꼭 점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 집안 이야기를 안 하고 영화 이야기, 사회 이야기, 뭐 선거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90세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60세 이상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외로움이고 아버님이 공식적인 모임이 4, 5회 있는데 그 외에는 혼자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문 보시고 뉴스 보시고 수도구 하고 저기 수도구 하실 거예요. 그 최고까지 해서 하실 게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바둑으로 장기 두시고 제 블로그 맞춤법 다 지적해서 전화해 주셔요. 90대 되신 분이 굉장히 건강하신데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영화를 다니다 보니까 극장에 가보면 우리 아주 굉장히 눈에 딱 띕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혼자 이제 주로 다녔었는데 제 한갑인 사람이 영화에 오는 사람 극히 드물고 아들과 갔을 경우에 딱 우리 모자. 엄마랑 오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60 넘으면 혼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겁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엄마는 낮에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마가 낮에 내가 없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영화를 본 지가 얼만큼 됐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가자고 하면 동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거절을 안 하고 오셔요. 그리고 60년 동안 본 영화보다도 동서랑 요 4년간 본 영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거는 시민 제안자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에 가기를 권유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예매권을 끊어서 엄마나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가시게 권유해 주시면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여가를 즐겁게 보내시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행복하니까 더 집안이 편하고 대전이 행복도시 살기도시 좋은 도시 1위로 항상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대전이 행복한 도시로 선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